조선 중기 경남 지역 양반가 여인들이 입었던 옷 수십 점이 안동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. 당시의 복식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사료입니다. 엄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18세기 이전에 여인들이 즐겨 입었던 지금으로 말하면 코트격인 장옷도 보이고 겨울용 솜모자와 버선도 눈에 띕니다. 350년 전 온양 정 씨와 성주 이 씨, 경남 하동의 두 양반가 여인들의 옷입니다. 8년 전 이장 과정에서 미라와 함께 발견된 이 옷들은 후손들이 안동대 박물관으로 기증한 뒤 복원됐습니다. 복원 과정에서는 조선시대 복식사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발견됐습니다. 최근 학계에서 남자의 칼집조고리를 임신왜란 직후에 여자들이 착용했다는 설이 있었는데요. 성주이씨 문중에서 칼집조고리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례입니다. 당시 장의 문화도 확인됐습니다. 관 속에 지아비와 자녀의 옷을 함께 넣는 유교적 풍습과 이승과 저승을 나누는 의미에서 옷을 찢는 주술적인 행위도 드러났습니다. 옷을 이렇게 찢어서 넣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모든 미련을 버리고 저 세상으로 편안하게 가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안동대 박물관의 이번 전통 복식 특별전은 450년의 사랑으로 국내외에 알려진 원희엄마 전시전을 포함해 모두 다섯 번째입니다. 총 100여 점의 복식 등이 전시되는 이번 특별전은 내년 3월까지 열릴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.